네, 자, 지코 씨가 없는 자리에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계속 이끌어가겠습니다. 아, 지코 씨 어디 갔어요? 지코 씨는 화장실 갔어요. 아, 네. 개인 스케줄이 있으시죠? 네네네. 뭐. 네, 비즈니스 토크. 그러니까요. 일촌들의 생각과 감성을 공감하는 시간, 사이파이 톡!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네. 두 번째 주제. 가장 잘 놀고 분위기 메이커일 것 같은 아이돌은 누구다? 일단, 먼저 일촌들의 생각부터 알아보죠. 저기나요. 자, 첫 번째. 네. 김투더 민투더 지님, 김민지님께서 네. 가장 잘 놀고 분위기 메이커일 것 같은 아이돌은 승리다. 승리 씨가 은근 소심한 것 같이 네. 보여도 예능에서 하는 것처럼 웃음을 준다면 충분히 분위기 메이커가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승리군이 네네. 저희 또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분위기 메이커 맞습니다. 네네. 승리군이 정말 잘 놀아요. 정말. 네네. 여성분들이 너무 귀여워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요. 뭐 하시는 겁니까? 카메라 앞을 이렇게 지나가시면 네, 어떡하시죠? 그러니까요. 뒤로 와야죠. 이제 나가 계세요. 잠깐. 네, 저는 여기. 연예인이요? 연예인이요? 제일 연예인 같아요. 네. 승리군. 네. 정말 분위기 메이커로서. 그쵸. 최고라고 해도 선색이 없어요. 사실 승리 선배님 같은 경우가 제가 아일랜드에서도 봤었을 때도 굉장히 친근감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네, 밝게 인사해 주시고 좋았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SBS MTV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온 앙케이트 결과는 어떨지 한번 볼까요? 네, 보시죠. 이번 순위에는요, 새로 얼굴들이 많이 보여요. 6위에 인피니트 성열군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또 말씀드린 대로 B1A4의 네네, 바로군이 달리기 빠른 바로군이에요. 네. 2위, 네, 2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송민주님. 네. 12월 28일이 저희 부모님 생신, 어머님 생신이신데, 네. 지금까지는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했어요. 야. 이번에는 꼭 기억에 남는 생신으로 만들어두고 싶어요. 축하해주세요. 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종이. 생신 축하합니다. 네. 생일파. 네? 최정신? 정신 차려, 열중시어! 정말로 좋은 축하 파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다음으로 박경씨요. 예, 김예은님. 네. 저는 25일마다 봉사를 갑니다. 12월엔 어린이들에게 선물 주러 가야겠어요. 너무 착한 아이들인데 모두가 즐겨야 할 크리스마스에 가족이 아닌 또래 친구들과 보내야 하는 아이들에게 달려갑니다. 응원해주세요.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봉사하는 김예은님. 응원합니다. 응원빵. 응원빵. 자, 또 피오씨. 네. 윤현민님. 20년을 살아오면서 생애 처음으로 남자친구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를 축하해주세요. 비록 남자친구와 일을 해서 같이는 못 있지만 그래도 같이 있는 게 어딘가요? 축하해주세요. 축하합니다. 같이 있는 게 어딘가요? 아니라 그래도 남자친구가 있는 게 어딘가요? 근데 지금 제가 확인한 건데요. 피오 씨랑 저랑 커플룩이네요. 네. 네네, 옷이 똑같아요. 그렇네요. 딱 왔는데 오늘 코디나 이거 갖고 왔더라고요, 여러 개를. 네. 근데 효리 형 딱 입은 거 보고 똑같길래 이거 딱 입었습니다. 형 이거 예쁘길래. 딴 옷 아까 전에 가렸다가 온 것 같은데. 하여튼 아무튼. 네. 어울려요. 얘 둘이 예쁜 사랑 하시고요. 네. 자, 그럼 윤현미님을 위한 블락기의 축하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갑시다. 네. 현미 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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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미
마지막에 직구까지 함께한 윤현미 양을 위한 디데이송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해피 디데이에 당첨된 네. 송민주, 김혜연님께 에이콘을 선물로 드리고요. 에이콘. 윤현미님께는 락비의 응원 BGM과 에이콘 예. 남자친구분과 함께 드시라고 닭가슴살 오리엔닭 3kg을 선물로 예. 예. 축하받고 싶은 날, 기념하고 싶은 날 스시의 막강 응원으로 받고 싶으신 분은 사연 남겨주세요. 네. 주인공으로 채택되시면 단 한 사람만을 위한 BGM과 선물을 드립니다. 아. 네, 스튜디오 씨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블락비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네. 실은 저희가 기다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여러분을 그냥 이렇게 앉혀만 둘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사실 네. 이거 때문에 부른 거예요, 사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인데 블락비가 와서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순위에도 없는데 온 이유가 반드시 있겠죠. 네. 야, 자,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크리스마스를 맞아 네. 다이나믹 듀오 선배님들의 나디우 네. 주경호. 근데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주길놈하고. 그냥 무슨 연관? 아, 2004년 그 겨울에 석시왕한테 맞히는 주길놈. 아, 뭐죠? 그만하시다. 예별해주겠다 이거죠. 네, 그렇죠. 아, 가사 아프네요. 네네. 제가 주길놈입니다. 네, 그럼 블라피의 태일, 박경원, 피오싱을 중요한 주옥 같은 라이브 한번 듣고 오시죠. Let's go. 내가 주길놈이지 뭐. 이런 광경이 너무 익숙해 이제 웬만한 싸움에는 상처도 잘 안 나 이제 명품 쇼핑할 때처럼 너무 깐깐해 내 기준은 한 번 화내면 니 끝장난 아냐 적어도 2주는 가니까 난 성격이 너무 물러서 넌 항상 말해 남자니까 뒤로 쳐물러서 부담돼 니가 내게 결혼을 보채는 것도 난 달인처럼 대화 화제를 돌리는 많이 늘었어 넌 항상 추격하고 나는 도망쳐 솔직히 말할게 난 아직 준비 안 됐어 지쳤어 조금 너의 향한 사랑은 조금이 벗겨진 반지처럼 빛이 발했어 오늘 이별을 말해야 될 것 같아 지겹거든 너랑 다툴 때마다 항상 하는 말 내가 죽일놈이지 뭐 우리가 어긋날 때면 전부 내 탓이지 뭐 마치 제일인 것처럼 난 한 걸음 물러서 서 아무 말도 안 해 완벽한 너한테 난 항상 부족한 사람인 걸 처음에 쉬웠어 너와 함께라는 게 난 너를 위해 내 자신을 숨기고 또 지웠어 사랑에 취해 내게 기대고 너란 퍼즐에 날 억지로 맞춰 끼웠어 하지만 이제 나 지쳤어 네가 만든 내게 난 숨이 막혀 오는데 넌 점점 더 내게 바라는 게 많아졌어 마찰이 잦아졌어 네가 사준 구두굽처럼 사랑이 달아졌어 네 잔소리는 넥타이처럼 내 목을 조여서 나 얌전하게 만들었지 그래서 그게 좋아 보였어 그때 내 속은 한참 뒤틀리고 꼬였어 하지만 지금 난 나의 내가 너무 고파 이미 우리 사이 권태라면은 너무 높아 내가 더 잘할게 잘할게 하며 바라겠던 나지만 오늘은 말할래 이것이 너와 나의 내가 죽은 놈이지 뭐 우리가 어긋날 때면 에이. 전부 내 탓이지 뭐 마치 죄인인 것처럼 난 한 번은 물러서 아무 말도 안 해 완벽한 너한테 난 항상 부족한 사람인 걸 내가 잘할게 내가 잘할게 난 말 이제 두 번 다시 안 할게 네 말 안 할래 너를 사랑해 난 말 이제 두 번 다시 안 할게 내가 잘할게 내게 잘해달란 말 이제 두 번 다시 안 할게 네 말 안 할래 그동안 참아왔던 이별을 오늘은 내게 말할래 내가 죽일 놈이지 뭐 우리가 어긋날 때면 내 탓이지 뭐 마치 죄인인 것처럼 난 한 걸음 물러서 서 아무 말도 안 해 완벽한 너한테 난 항상 부족한 사람인 걸 Yeah. 아.